왜 태연이 이상해? 아, 저 잘생긴 사람 좋아해. 잘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졸리지도 않다. 빠. 그래. 나왔어요? 아, 좋다. 아. 너 뭐해? 밥 좀 돌릴래? 밥? 어. 밥.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아, 저기 못 보겠어. 여기 보여야 돼요? 희성 씨가 차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 들려줬어요. 꼼꼼하니까 약간 기분이 좀 묘하긴 하다. 이제 지금 훈련 후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 미친놈 아니에요, 너? 저는 솔직히 이승배랑 말고 다른 사람이랑 놀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저는 딱 제이가 저 제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파트너를 바꾸고 싶다고 한 그 주인공. 딴 사람은 강제희. 나한테 뭐하냐? 야! 자, 최종 선택한 분에게 가주세요. 둘, 셋! 깜짝 놀랐어. 뭐야? 술 안 먹지 마. 야. 와 진짜 맛있다. 모르는데? 안 먹었겠네. 잠깐 시켰어. 아니야. 휴지 있어. 휴지 갖고 오라고. 아니 휴지를 갖고 오라고. 아니 휴지를 갖고 오라고. 아니. 고마워. 그러니까 주저가. 아 이쪽 갔어. 야 바지를. 괜찮아. 아 너무 좋아. 찾아왔어? 아 행복해. 좋아 좋아. 자 한잔 합시다. 너는 지금 언제 가니? 끝났어요. 일부러 오는 거야. 일부러. 아, 더. 아. 후키상. 후키상. 나 와, 진짜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나 이런 모습도 안 좋아. 자 준비! 자! 5초 안에 딱 자리, 자기 자리 찾아서 숨으세요. 난 진짜 빡쳤거든. 존나 쫄리지? 개 쫄릴 거야. 아니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여기 잠깐만. 어 잠깐만 틈이 보이는데? 잠깐만. 어 다리털이 존나 많아. 아 씨발. 아 다리털이 존나 많아. 아 씨발 왜 나 김승배 죽잖아. 나 죽잖아. 어? 잠깐만 이거 소리가 들렸네? 이거 갈려야 했는데 이거 소리가 들리네? 이거 누구냐? 너 지대꺼야? 너 씨발 어디까지 가봤는데 개X야. 너 씨X야 너 어디까지 안돼. 아 미안해. 아 빨리 좋아.
야, 아까운게 아까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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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운게 다리에 맞는다고? 아, 다리도 존나 맞는다고? 다리도 왜 안 믿는 거야? 내 격차까지 이해할게. 아, 이씨 마, 야, 이씨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오늘 마무리되는 게 뭐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마음이 변하기 있나요? 저요? 네. 남도 저는 프로젝팅 많이 했는데요. 네. 최종 선택은 혹시 최종 단계요? 바뀐 게 있나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잠깐만 앉아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지금 모두의 인터뷰를 하고 네, 네. 최종 선택을 또 다 들어봤어요. 네. 어, 오케이.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네.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 어허! 와! 어허! 최종 선택. 와! 어허! 최종 선택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 네. 일단 남자 세 분 왼쪽으로 서 주시고 여자 세 분 오른쪽으로 서 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자, 여기서 여자분들이 눈을 감아주시고 남자분들이 최종 선택한 분의 뒤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서주시면 됩니다. 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네, 최종 선택한 대로. 네. 자, 자리로 접할게요. 네, 가주세요. 자, 최종 선택한 분에게 가주세요. 자, 진짜 최종 선택한 사람한테 가주세요. 아까 저랑 인터뷰했었던 분에게. 아, 너무 시끄러운데.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여자분들은 돌려서 뒤를 돌려서. 이거 진짜 찐으로 선택한 거예요, 최종. 네, 진짜 찐이에요. 네. 자. 자, 하나, 둘, 셋! 마음 있는 것 같네요. 왜요? 아, 장난 원래 강한 부정, 강한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저렇게 가까이 하고 싶었네요. 아니, 야, 너 진짜 뜨거워. 약간 신경 쓰여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아, 아니, 잠깐만. 마지막 그럼 누구 최종 선택은 누구예요? 제이요. 오케이, 그 선택 알겠습니다. 알지? 아야. 오늘 하루 이렇게 놀았는데 어땠어요? 다이나믹 하고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최종 선택은 혹시 마음이 변한 게 있나요? 저요? 네. 현성. 왜요? 왜? 다리털이 좀
와일드한 게 저의 마음을 긁어버렸어요. 그러면 제2에서 접은 이유는 뭐예요? 제2는 애초에 그냥 탕치기 전문이더만요. 혜성이랑 뭐 그런 거 있지만 다 떠나서요. 와 다리털.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다리털이 저한테 진짜 매력으로 어필됐어요. 진짜 여기에 다리털 있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다. 혹시 오늘 그러면 네. 최종 선택의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대로예요? 네. 저렇게 지금 취해서 난장판 부리는 걸 봐도 그대로예요? 아니 그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거는 오케이. 아 근데 너무 좀 순수한 친구여가지고 아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이거 좀 뭔가 귀여웠어요. 네. 이렇게.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기억을 잘 안 나요. 오늘은 끝까지 갈 거예요. 기억 잃어서 아쉬운 일 없도록. 오케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네. 아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최종 그래도 저는 혜성이에요. 그래도 혜성이에요? 저는 10년의 이상형으로 혜성이로 고를래요. 정 떨어지지 어떡하죠? 저한테? 하지만 저는 혜성이로 고를래요. 전 왜냐면 뚝심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죠. 스키 아 나 태연이 좋은데 왜 날 배치는 거야? 진짜 반전이다. 한서 잠깐만 설마 혜성이었다가 지금 상처받고 일로 옮긴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얘 구차하다. 술자리 다 끝나서 다들 만취를 했는데요. 네. 좀 실망했어요. 누군데요? 뭐랄까 기대를 되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다 족박같이 취해가지고 그냥 다 취해서 좀 별로예요 다들. 최종 선택은 없어요 그러면? 네. 이 남자 저 남자 플러팅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그만큼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사람들 없었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일단 없었고요. 네. 그럼 오늘 네. 함께했던 그 승배한테 영상 편집은? 근데 승배야 내일 우리 그 아침에 그 뚜껑 열고 나 집 데려다 주기로 한 거는 기억하니? 그거까지는 하고 우리 헤어지자. 동절한테도 영상 편지 한번. 재벌아 내가 뚜껑 열린 스포츠카 타고 집에 갈게. 사랑해. 그러면 지금 혹시 하루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최종 선택은 혹시 최종 선택이요? 바뀐 게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태연이 1편 나신 태연이. 네. 오늘 함께 해준 사람도 좋아해요. 오늘 함께 해준 태연이한테 그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시고. 잘생겼고 오빠는 행복하세요. 행복해. 근데 진짜 반전인 거 하나가 저기 저 김승배 씨가 네. 현서를 몰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름. 네. 다리에 털 이렇게 많은 여자 처음 봤다. 그게 너무 그게 너무 매력 있다고. 자기는 그런 여자한테. 아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남은 커플은 놀랍게도 이 커플입니다. 와. 이 커플. 와 대박이. 아니 소감 한번 들어보죠. 네 소감 한번 해주세요. 소감 한번 들어보죠. 아무리 소감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야 이 방송가 안 되네. 예? 아니 그 아니. 네? 네 반갑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